물론 좋은 이미지나 한 가지 이미지 또잘 맞거나 잘할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우려낼 수는 있지만 배우잖아요. 저는 변화되는 게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그 틀을 좀 깨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요. 그래서 조금 뭐랄까, 네, 악역을 하고 싶었던 차에 김홍성 감독님이 기술자들 영화 시나리오 읽었고, 네, 저는 무미건조하다 못해 되게 퍼석거리고 되게 약간 좀물한 방울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이 좀 좋아서 기존에 제가 했었던 캐릭터와 전혀 반대되는 캐릭터여서, 네, 그래서 한번 변화되고 싶었습니다. 네. 두 번째 상업적인 씬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, 조윤희 씨 목욕하는 장면이 가장 명장면이 아닐까. 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씬이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, 왜꼭 조윤희 씨가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었을까요? 왜? 밥을 먹을 수도 있고, 커피를 마실 수도 있는데, 욕조에서 물을 받아놓고, 꼭 목욕을 하는, 네. 그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나 그거 약간 아쉬운 장면이야. 그렇죠. 너 물이 너무 탁했어요. 약간 좀.